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산 좋고 공기 좋고 물도 좋은 곳에 나왔는데요.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 나와봤습니다. 야, 지금 딱 이 인트로 영상만 보면은 오늘의 주택이 한옥주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지금 단지 전원 마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지금 이제 5억대의 이제 가격이 형성된 현장인데요. 지금 분양가가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며칠 뒤에 아마 이제 확실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제가 바로 영상 더보기를 안에다가 자세하게 기재가 해놓겠습니다. 자, 우선 단지 조성되는 부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샘플하우스를 포함해서 지금 두 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는 약 10여 세대로 이렇게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단지 들어오는 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6m 도로, 네, 양방향 교행 가능하게끔 포장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늘의 샘플하우스의 이제 마당 공간은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는 58.8평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안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은 이곳이 이제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라인에다가 차량 한 대로 주차를 하시고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여기다 추가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차량이 비 맞는 게 싫다 하시면은 뭐 렉산 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붕을 시공해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기 네, 기둥 쪽 보이시죠? 이렇게 쭉 여기가 이제 우리 집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잔디로 시공이 될 예정인데 고객분이 원하시는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은 적극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울타리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횟수가 있다고 하시면은 예쁘게 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으로 들어가는 계단부 볼 건데요. 계단은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바로 전실부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포치 공간은 1m 정도 나와 있긴 한데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하시면은 주차장까지도 비 안 맞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실내 공간인 전시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신발장은 제 오른쪽 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벤청으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뭐 어린 자녀분들이 있거나 여성분들 이렇게 부츠 신으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3연동 슬라이드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이랑 이쪽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현장 1층 같은 경우에는 23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메라 뒤쪽에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시면은 제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주방이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거실을 자리 잡고 있는 LDK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햇볕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시겠지만 남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 시간에 햇볕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거실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앞쪽에 산이 쫙 우거진 게 또 굉장히 이뻐요. 아까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쪽에 지금 한옥마을이 쭉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와 있으면 좀 아늑한 그런 기분이 드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창호도 독일식 시스템 3중유리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 LG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은 광폭 포세린 타일에 줄눈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지금 이쪽 이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소파 놓으시면은 한 5인용에서 6인용까지 소파 배치해놓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방 앞쪽에 또 식탁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픽스창이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감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식탁 크기는 뭐 6인용에서 8인용까지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크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D자로 나와 있고 앞쪽에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실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좀 식탁으로 같이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자 구조로 나와 있지만 사실 폭은 좀 좁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오븐 들어가 있는 자리 이렇게 한 칸으로 입포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뒤쪽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와이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방 가전들 배치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뒤쪽에도 이렇게 환기창 겸 또 모기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환기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부장도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현재 지금 냉장고 한 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필요하시면은 뭐 김치냉장고까지 하나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 요정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짜투리 공간은 또 이렇게 수납장 처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제 다용도실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터닝도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드나치셔도 좋겠지만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세탁기를 놓으면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동선을 따라서 다시 쭉 돌아가 볼 건데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서 계단실 앞쪽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은 바닥이 포실린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방은 이제 강마루를 까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요즘은 참고하셔서 뭐 카페트 같은 거 깔아놓고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겠고,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수납장까지 하면은 붙박이 전용 총 두 칸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남향으로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까지 잘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침대 딱 배치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다시 전실 앞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일 안쪽을 볼 건데, 제일 안쪽 이 깊숙한 공간도 이렇게 하프장을 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놀리기에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들어가 있어요. 욕실이 굉장히 깔끔한데, 욕실 크기도 널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에 파티션까지 들어가 있고, 위쪽에 환기창,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식 조명,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약간 이렇게 템바보드 느낌이 들어가는 타일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비데는 전부 다 제공되는 옵션이고요. 옆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이 욕실 크기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쪽에 또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 긴장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다용도실이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보조 주방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콘센트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까지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세탁기를 수직형이 아니면은 여기다 배치해놓고 이용하시면은 여기를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내가 수직형을 놓으셔야겠다 하시면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놓고, 배수관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빠르게 1층 공간 소개를 도와드렸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직성목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센서등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손잡이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2층 공간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2층은 15평에 방이 2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옆에 외부 베란다가 제공이 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방부터 볼 건데요. 야, 이 방이 안방인가요? 방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거실만한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대신 창이 이제 북쪽으로 나와 있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 한 번만 비춰봐 주실래요? 자, 이 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붙박이장이 쭉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야, 옷 수납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을 주시면은 딱 제 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으로 가볼 건데요. 바로 옆에 있는 방 볼게요. 방 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보다 한 3분의 2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남향으로 이렇게 창이 들어가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창이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저 예쁜 꽃들도 보이고 뷰가 좋은 그런 위치를 자랑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을 나오시면은 바로 또 욕실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방에서 같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욕실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여기는 만약에 얘를 조금 옆으로 배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싶어요. 여기 지금 데드스페이스 공간이 좀 아쉬울 정도로 이 샤워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게 한 가지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시그니처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수전을 또 보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욕조를 따로 시공하신다 그러면은 요런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뭐 월풀 욕조 이런 걸로 개조해놓고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 공간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쪽 창을 통해서 외부 베란다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한번 나가보시죠. 네, 외부 베란다 타일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야, 그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새소리가 짹짹짹 들리는 게 굉장히 또 힐링이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광주에서 출발했는데 광주 하늘은 조금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 오니까 이 하늘이 맑아가지고 여기는 좀 청정지역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울타리도 이렇게 개방감 좋게 철제 울타리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어닝만 딱 설치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여기는 또 나만의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용인시에 아무래도 이제 5억대면은 딱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도와드렸지만 이 정확한 분양가가 측정이 되면은 영상 더보기에다가 꼭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